I'm a hunting girl. 죄송한데 저희 사주 카페예요? 아니 여기 아니 왜 길바닥에서 알아? 우리 길바닥 토크쇼 아니었어요? 입지로인 마크. 파란 나무. 입지로. 감독님 좀 잘 잡아주세요. 지아코 느낌으로 한번 이거 봤고요.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네. 이브 전날이라. 전날 이제 아우 하기 싫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세요? 그러니까 사실 남의 연애가 재밌긴 해요. 재밌긴 한데요. 나도 크리스마스에 좀 돌아다녀야 되는데 지금 이 촬영 때문에 돌아다닐 수가 굉장히 피곤합니다 지금.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우와! 우루샷이라는 피로회복제. UDC 성분이 들어간 피로회복제라. 오, 네. 피로를 한 방에 샷? 우루샷. 간편하게 싹 들어가 있어요. 몇 개 먹어요? 하나 먹어. 하나 먹어요? 두 개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우루샷. 샷. 일 안 하세요? 다시 준비. 샷. 우루샷. 예. 피가 돌고요. 피곤한 게 싹 가셔가지고 지금 당장 나가서 헌팅걸로서의 의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착화감이 좋더라고, 착용감이 좋더라고 이게. 시작하기 앞서 오프닝 주. 우주 뭘까? 오늘의 우주. 아빠님. 잘하셨어요. 이 을지로 하면은 또 이런 감성이거든, 약간. I'm a hunting girl. 어머 여러분 안녕하세요. Hi guys. 안녕하세요. 오, 되게 예뻐요. 우리 되게 예쁘다. 어머 방송이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Hi guys. Oh my god, my sister! 아, 궁금한 거 있어. 이성을 볼 때 외모를 본다 또는 분위기를 본다. 외모 first. 그러고 약간 슬렌더? 핏! 자, 기다려봐. 내가 왜 헌팅걸인지를 보여줄게. 약간. 나이가? 저 21입니다. 나이가? 22. 22? 오케이, 땡큐, girl. 아, 저 봐봐요. 저 새끼. 아니, 뭐 하는 거야, 쟤? 아니. 아, 야, 임마! 혹시 뭐 여기서 나 오늘 헌팅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아, 헌팅하고 싶다고 봐. 헌팅하고 싶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0살이요. 어머! 헌팅 한 적은 있어요? 아니요. 아, 어떡하지? 내가 갔다? 아, 내가 갔다 와. 아, 진짜. 아, 내가 갔다 올게, 내가.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져서 그런데. 저 진지한 얘기하러 왔어요. 해봤잖아요. 왜 거짓말해요? 아, 자, 그러면 여러분, 이성을 볼 때 외모를 보시는지 분위기를 보시는지? 분위기. 어떤 분위기? 진함이. 알았어요 여러분 즐거웠어요. 애들이 다들 화끈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슈퍼스타예요. 혹시 주위에 외로우신 분들 있으면 소개시켜주세요. 왜냐면 제가 헌팅걸로 지금 활동 중이거든요. 진짜요? 네. 사귄 지 얼마나 되셨고? 2년 됐어요. 이제 곧 헤어질 때가. 장난인 거 알죠? 네. 둘이 결혼해야 돼요. 약속. 이 친구들 이게 또 확실히 이게 있네. 곧 있으면 24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시는 분들이 다 커플이야. 그러니까 오늘이 약간 아쉬운 거죠. 뭔 말인지 알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다 커플이야. 이 길가에 커플이 많아 오늘은. 커플 아니에요. 아 커플 아 미안해요. 오 여기 여기 분위기 좋다. 우와 여기 우와 멋있다. 구경 좀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좋다 여기.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혼자 계세요? 네,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앉아서 토크 가능할까요? 혹시 지금 솔로신가요? 네, 솔로입니다. 오늘 그 만나는 친구가 혹시 남자예요. 둘 다 솔로라.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헌팅을 시켜주는 요즘 헌팅걸로 제가 활동 중이거든요. 이상형을 좀 물어볼게요. 키는 160cm였어요. 그리고 눈썹이 예뻤어요. 풍기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었으면 좋겠어요? 김고은스, 김다미. 오케이, 나 무슨 스타일 싸할 것 같아. 오늘 헌팅에 어떻게 그럼 저에게 좀 의뢰를 하시겠어요? 아, 친구한테 양해 구한 다음에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뒤에 보면 우리 주소 있거든요. 어머 어머 친구 보이세요? 아 지금 다름이 아니오라. 친구분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그러면 한번 돌아다녀 볼게요. 네, 네. 일단 지금 우리가 2회차잖아요. 난 의뢰인이 또 나타날 줄 몰랐거든요. 근데 또 나타나셨어요. 헌팅하는 거에 있어서 부담스럽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조금 헌팅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
남자 매력은 뭐라고 해야 되죠? 남자분의 매력은 자기가 본인의 매력을 모르겠대요. 근데 내가 보니까 스타일리시한 거랑 어깨 라인이 좋으시더라고요. 눈 밑에 점이 하나 있으신데 약간 like 조규성 씨 스타일이야. 9번. 그래서 그런 사진을 좀 찍었고 살짝 웃어봐요. 좋아. 그거야. 좋아. 이상형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서 오히려 편한데 김다미 씨 같은 두부상 그렇지 두부상. 자 그럼 이제는 다 밟힐 시간 없습니다. 이제 마인드 돌아. 자 제가 헌팅걸 이제 다시 임무 시작합니다. 멈춰! 여기 한번 가볼게요. 을지상에. 오! 나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해. 되게 이쁘세요. 그래요? 나 소주 한잔 줘봐요. 파이팅! 여기는 무슨 모임입니까? 회사 동기 모임. 네. 어디 회사 다니는지 물어봐도 돼요? 대한민국 최고의 패션 기업. 무신사! 대한민국 최고의 패션 기업. 스파오! 이랜드? 정답! 나 스파오 갔다 왔어. 솔로세요? 감사합니다. 피곤하시죠, 여러분? 네. 우루샷. 피곤하실 때 드세요. 샷! 아, 두부상이 없어. 160 초반에 눈웃음이 생기고 약간의 두부상. 설마 나랑 하고 싶어서. 그래요, 가봅시다. 아직 갈 길이 멀어. 을지로 좀 와보셨나? 와인 마시러 한 번 와봤어요. 와인 마시러 누구랑? 전. 나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해. 스웨스 맥주 소주 없음. 그럼 전 여기서 촬영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머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머 얘 너무 멋있다. 어머 여러분 나 잠깐 여기 앉아서 토크해도 돼요? 외로우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약간 좀 외로워요? 느낌만 보여줄게. 자 잠깐 오케이. 자 이분의 이상형이 160 초반대를 좀 원하시고 눈웃음이. 나도 왜 그랬는데 여길 왜 왔냐면요. 조이스인 줄 알았어. 와. 아니 그냥 편안하게 물어볼게. 근데 60 초반이면 키가 몇이신데요? 저 73. 잠깐만 일어나 보시겠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무릎을 조금 굽히고.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헌팅을 할 생각은 있는 것 같은데 키가 조금 크셔서 160 초반을 원하셨는데 173 막 이러시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도 굉장히 힙한데요. 약간 뭐랄까? 투싸슴. 웃어. 이건 누가 술을 먹다 말았어.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 여기는 어떻게 솔로신가? 네. 혹시 키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저는 158. 좋아. 자,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외로운 사람들에게 이제 헌팅을 해주러 다니니까 정말로 레알, 즉석으로 우리가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의 의뢰인이 두 분 같은 스타일도 나쁘지 않게 좋아할 것 같아. 어때요? 헌팅할 생각은 딱히 없어요? 키 183이라 그랬어요. 받아. 아이씨.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고민을 해보고 운명인가 노래가 또 이런 게 나와.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연락 한번 주시고. 안 되겠어요. 입술을 바르고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어요. 오늘 쉽지 않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솔로세요? 이거 좀 가져가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 좀 받아가세요. 제 명함이에요. 여러분! 이거 받아가요! 재미미 니샤나 아미 재미미 니샤니 아니미 I don't want to. 두부상이 없어. 두부상. 두부상이 한 번 있어야 되는데. 나잖아. 나 몰라? 너 정말 되게 도태됐다. 아니 어떻게 나를 몰라? 유튜버세요? 제가 좀 찾아볼게요. 꼭 찾아봐요. 네, 알았죠? 핫걸이요? 핫걸이에요. 아 이거 제 제목이 올림픽거. 감각의 제국이라. 뭔가 어머 너무 핫하다 여기. 어머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 하시기 위해서 나 좀 앉아볼까? 혹시 싱글이신가요? 네 저희 둘 다 싱글이세요? 헌팅을 제가 해주고 있어요. 남자 의뢰인을 제가 찾았고 키가 150. 아 왜냐면 키 작은 여자가 이상형이래요. 이것만 보여주고 약간 조규성 씨 같은 점이 있어. 오늘 어때요? 한번 헌팅 한번 하실래요?
개인적으로 좀 잘 어울리실 것 같아. 아 진짜요? 또 유연님 입고 또 한번 해봐요. 느낌 한번 괜찮거든요. 그러면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걸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았죠? 명함? 어. 네. 오케이. 그분이 또 키 작은 여자가 이상형이라 그래서 내가 딱 느낌이. 혹시 여자친구세요? 얘기를 해볼까? 감독님! 아 이게 저분이 어떻게 답을 주셔야 되는데 하시기로 하셨대요. 어? 하신대요? 네! 여보세요? 네! 우리 어떻게 우리 순두부님 어떻게 어떻게 함께 소개팅 헌팅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왠지 언니가 추천을 해준다면 네. 그게 맞지 않을까라고. 오! 좋아요 알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빨리 정리해가지고 다시 연락 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들어와. 빨리 우리 의뢰인을 찾으러 가야지. 빨리 그 사람 찾으러 가야 돼. 촬영 빨리 하고 여기 감각이 제국 가서 놀 거란 말이야. 가보시죠. 저기 계시다. 의뢰인님.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원래 이 차로 우리 언니가 여기 있어요. 한 분을 찾았거든요. 아담하고 순두부상. 웃을 때 눈이 너무 예뻐. 지금 어떻게 바로 가시겠어요? 헌팅하러?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뭐 먼저 가고 계세요. 저 좀 놀다 갈게요. 잘생겼다! 자기 체크, 자기 모습 체크한다. 제가 다 떨린다. 나 떨려. 진짜 와 계셨네요. 네. 어디 있다 왔어요? 네, 한양이라고 라운지바에 있다가 왔어요. 네. 누구랑 있다 왔어요? 네, 친구랑요. 남자, 동성. 네. 저도 동성 친구랑 네. 있다가 왔어요. 예쁘다. 저 칵테일 되게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저희 먹어볼까요? 네. 사실 궁금했거든요. 이런 술 어떤 맛일지. 네. 대화를 되게 잘. 아 근데 제가 이걸 잘해요. 아 약간 만드는 걸 못 견디하는구나. 리액션이 되게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속마음을 알 수가 없지. 근데 저는 이거를 제 친구가 보고 있다는 사실이 약간 민망해요. 제 친구도 아마 보고 있을걸요? 아 진짜? 아 두 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지하철 끊기 전에 집에 간다고 했는데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쑥스러워서? 약간? 쑥스러워서? 그러면은 지금 학생이세요? 아니면은? 아 네, 전 대학생이고 지금 휴학 상태여가지고 이것저것 일도 하고 작업도 하고 하면서 열심히 사시네요, 되게. 아니요. 안 하셨다. 이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 너무 원래 소개팅이나 이런 건 좀 자주 소개팅 진짜 너무 오랜만에 봐요 솔직히. 아 진짜로? 학교도 해외에서 계속 나와가지고. 어느 쪽에서? 저는 중교사 학교 나왔고요. 그래서 소개팅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남자분이 지금 되게 긴장하셨어. 눈을 못 마주친다요? 계속. 네. 되게 사적인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평소에 약간 글이나 책 같은 거 좀 읽으세요? 옛날에 신문 칼럼 같은 거 많이 읽었는데 요즘에는 흥미가 떨어져서 안 읽고 있어요. 문학책이나 이런 건 잘 안 읽으세요? 문학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글을 좀 써가지고 아. 책도 냈거든요. 혹시 좋아하신다 그러면 책을 선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아, 괜찮아요. 갑자기 독서를 하고 싶네요. 의뢰인분은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 지금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제 MBTI 맞춰보실래요? 아 이게 I일지 E일지 약간 애매하긴 한데 되게 균형 잡혔을 것 같아요, I형 E가. 근데 살짝 I인 것 같아요, 의외로. 되게 분석적이네요, I? 네. 나머지는요? 아, 나 방금 나 이거 좀 설렜어. 저도 왔어요. 맞지, 맞지? 아, 원래 저런 친구 아닌데? 그래? 네. 저 처음 봤어요, 저런 거 처음 봤는데? ISFP? 우와, 하나 빼고 다 틀렸어요. 죄송합니다. 전 ENFJ예요. 아, ENFJ요? 제가 맞춰보면 되나요? 네. ISTJ? 와. 왜요? 다 틀렸어요? 하나 빼고 다 맞았어요. 진짜요? 네, ISFJ. ISFJ? 네. 이 술이 조금 들어가니까 서로 좀 분위기가 좀 살짝 풀렸어요. 네, 편할 때 진짜 말 놓으셔도 돼요. 같이 놓을까요? 먼저 놓으면 저도 놓을게요. 어, 그래, 민영아. 그럼 저는 오빠? 오빠? 근데 오빠라는 말을 이렇게 빨리 할 수가 있어? 왁스 말고는 왁스요? 오빠, 나만 바라봐. 몰라요, 왁스가 뭐. 근데 거기 칵테일 바에서는 바텐더 일을 하는 거야? 아니면은? 바텐더 일도 가끔은 하지만 주방에서 지금 일을 더 많이 하고 있기는 해. 구멍이 간다고 했지? 수목. 어, 맞아, 맞아. 다음 주 수요일쯤 가면 한번 가. 어, 진짜? 어. 약속한 거다. 진짜 와야 오케이, 돼. 오케이, 오케이. 나 이러면 약간. 어, 뭐야! 만약에 이번에도 성공하면 나 진짜 결혼 정보 없지 진짜 살 거야. 약간 어. 왜? 조용하니까 나도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아. 나 설레. 모히또 만들어 본 적 있어? 모히또? 아니? 아니 모히또 좋아해? 어. 그럼 만들어 볼게. 오케이. 수요일에 배우고 있으면 되지. 어. 왜 이렇게 공감을 안 돼? 나가. 지금 하나도 안 취했겠다. 약간 알딸딸해, 약간. 약간 알딸딸? 아, 따라줄 수 있어? 어머머머. 그래. 오, 크리스마스. 나 이 노래가 너무 뭔가 두근거리지 않아? 노래가. 두근거리, 두근거리네, 두근거린데. 왜? 네? 아, 근데 눈 진짜 예쁘다. 이게 초롱초롱해 보여. 보겠잖아. 캐롤을 틀니까 또 이런 것도. 어, 어, 어지러워. 사실 얘기하면서 내내 얘가 너무 날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 고개를 돌릴 때마다 저도 약간 공허한 눈동자가 날 보고 아, 있는 거.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돌려주는 거야? 뭐야? 오빠 봐도 괜찮겠어? 아, 그래? 생일이 언제야? 나 생일 5월 29일. 그래서 529, 529 이렇게 외우면 좀 빨리 외워진다? 내가 발견하고 되게 뿌듯했어. 어? 529, 529, 이거 어? 520달러. 어, 어. 외우기 쉬워졌잖아, 그치? 어, 근데 자꾸 둘이 잘 어울려. 한 화면으로 보면 되게 잘 어울려. 우리 이거 마지막 잔이야. 그러니까. 좀 앞에 가볼까? 볼까요? 네. 갑니다. 보냅니다. 하나, 둘, 셋. 핸드폰 확인해, 핸드폰 확인해. 이거 귀엽지? 내 지갑이다. 강아지야, 곰이야? 아, 강아지 코카 같다. 아닐까? 뭔가 코카같이 생기지 않았어? 아. 귀엽지? 아, 근데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나 어떡해, 나 심장 떨려. 와. 와, 대박. 아무튼 오늘 얘기 되게 즐거웠어. 나도. 자.
일단은요 여러분 아쉽게도 통하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사실 실패고요. 근데 뭐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한눈에 뭐 빠지기도 쉽지가 않은 것이고 너무 다 존중하고 뭐 오늘은 뭐 아쉽지만 그분의 마음이 통하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 헌팅골은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다 근데 언제부터 2MC로 사시는 거예요? 기빨리나요 제가? 가장 기빨렸을 때 어느 순간인지 한 번만 얘기만 듣고 오늘 질문 그만할게요. 너무 많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헌팅걸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정말 모든 핫한 플레이스, 모든 핫한 우리 남녀노소가 있는 곳은 제가 다 찾아가가지고 재미나게 한번 놀아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빨리 카메라 끄고 감각의 제국으로 가보자고요. 하나, 둘, 셋.